개그맨 김병만님은 제가 매우 좋아하는 분 중 한 명인데요. 지난 2011년 7세 연상의 연인과 결혼 소식을 알렸던 김병만님이 최근 결혼 생활에 마침표를 찍었다는 안타까운 소식이 있었습니다. 김병만은 아내가 7살 연상이면서 동시에 키가 8cm가 더 큰 사실은 아주 유명했었는데요. 그런데 김병만의 열렬한 팬이었고 연상녀였던 아내는 연하남인 김병만을 황당한 방법으로 유혹했다는데 7개월간 서로 이메일을 주고받으면서 마치 좋은 여자를 소개해 줄 것처럼 하더니 그게 알고 보니 자기 자신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녀는 연상녀의 장점을 최대한 발휘했다고 하는데 김병만이 몸에 열이 많은 편이라 열을 다스릴 수 있는 음식 위주로 챙겨주고 속옷도 잘 챙겨주다 못해 입혀줄 판이었죠. 아내는 김병만을 늘 어린아이 취급을 했다고 하는데 교직에 몸담고 있어서 그런지 김병만을 학생 대하듯 했다고 하며 심지어 부부 싸움할 때도 선생님처럼 혼냈다고 하네요. 김병만이 아내와 결혼한다고 얘기하자 김병만의 아버지와 어머니는 당연히 결혼을 반대했는데 초혼인 아들을 상대로 7살이나 연상인 이혼녀에다가 애까지 딸린 재혼녀였으니까요. 하지만 이미 아내에게 푹 빠진 김병만이 부모님을 열심히 설득해서는 결국 결혼 허락을 받아냈고 아내의 직업은 교사라고 하는데 엄청 똥안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김병만의 자녀는 재혼한 부인 슬아의 딸이 있는데 김병만은 딸의 성을 하루빨리 김씨로 바꿔주고 싶어서 혼인신고를 서둘렀다고 합니다. 김병만의 진심이 느껴지는 결혼이었는데요. 김병만은 그동안 각종 인터뷰 및 방송 등을 통해 와이프와 딸을 언급하며 각별한 애정을 과시해왔지만 이혼 소송까지 간 김병만은 별거한 지 10년이 넘었다며 아내와 떨어져 산 기간이 길었기에 자연스럽게 정리가 됐다고 밝혔습니다. 김병만은 스카이다이빙 사고 후 정글의 법칙 아일랜드 편을 마지막으로 모든 방송을 하차하며 눈물을 흘렸고 최근 방송에서 자주 볼 수 없었는데 이혼까지 당한 안타까운 이유와 최근 근황을 알아보겠습니다. 그의 어린 시절 가정 환경은 정말 어려웠습니다. 꽤 부유하셨던 할아버지가 재산의 절반을 큰아버지에게 물려주시고 나머지 절반은 아버지와 작은아버지, 고모 이렇게 세 분께 나눠주셨다고 하는데요. 아버지가 그 돈으로 집 짓는다, 양장점 한다, 여러가지 사업을 시작하셨지만 쉽게 말해 다 날렸죠. 그나마 상과 밭이 조금 남았었는데 그마저도 다 없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김병만은 초등학교 때부터 계속 집에 오면 일을 했는데 망치질에 도끼질에 다시 태어나면 농촌에서 안 태어나겠다고 할 정도로 일을 많이 했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때는 별로 원망하는 마음이 생기지 않았다고 하는데 학교 다니면서 빨리 졸업해서 우리 집에 빚을 갚아야겠다는 생각뿐이었고 자신이 집안에서 유일한 아들이니까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어렸을 때 그는 개그맨이 되는 방법도 몰랐고 그저 TV를 통해 개그맨들을 봤을 때 하늘에 떠있는 별이구나 하는 생각을 했었죠. 그 당시 김병만의 꿈은 단순한 기술자였고 그저 빨리 기술을 배워 돈을 벌어서 어머니를 돕고 싶은 마음뿐이었다고 하는데요. 그는 이런 상황에서 일찌감치 대학을 포기했고 직업훈련소에 가서 일하면서 자격증을 땄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김병만은 TV에서 오디션 프로그램에 출연한 친구의 모습을 우연히 보았고 그 친구의 모습을 보며 저 친구가 하면 나도 할 수 있다는 생각, 이렇게 돈을 벌어서는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라는 생각을 하였죠. 그러면서 김병만은 내가 진짜 하고 싶고 내가 즐길 수 있는 걸 하자는 결의로 과감히 도전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는 어머니께 30만 원을 받아 바로 상경에서 곧장 연기학원에 등록했지만 연기학원에 다니는 사람 중에서 가장 작은 키에 촌스러움이 묻어 있었기에 김병만은 배역을 얻지 못해 점점 어려워지는 상황에 맞닥뜨렸죠. 김병만은 체육관 일을 도우며 숙박을 해결하며 간신히 연기학원에 다녔는데 체육관에는 샤워실이 없었습니다. 여름에 너무 더워 새벽 2에서 3시쯤에 아무도 없는 새벽 공용 화장실에서 샤워하다 경비 아저씨께 들켜 옷을 입지도 못한 채 혼이 나는 상황을 겪기도 했는데 그때 한 시간이 인생에서 가장 길었다고 합니다. 힘들게 그런 나날을 버티면서 연기학원 수료를 앞두고 진행된 개인 면담에서 원장님에게 너는 키가 작아서 힘들 거다, 오디션을 봐도 감점 요인이 많을 거다, 다른 일을 찾아보라는 말을 들었죠. 김병만은 그때 속으로 시작할 때 진작 알려주지라는 생각도 했지만 두고 봐라 사람 잘못 봤다라고 일을 갈면서 극단에 들어가 연기를 배우며 매년 개그맨 공채에 응시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개그맨 공채에 무려 6차례나 연이어 낙방하고 말았는데 시험에 앞서 연습할 때에는 완벽했지만 울렁증이 심해 실전에서는 실력을 전혀 발휘하지 못했죠. 그래서 그는 시험장에만 서면 아무 생각이 나지 않는 긴장 때문에 불합격 통지를 받는 일이 반복되기만 했습니다. 개그맨 공채 시험은 1년에 한 번 있는 것이기에 떨어지면 1년을 무작정 기다려야만 했고 김병만은 도무지 생활이 어려워 신문 배달을 비롯한 통신, 전기, 배관, 각종 아르바이트를 하며 생계를 유지해 나갔죠. 그는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여러 가지를 배움과 동시에 돈이 조금씩 모이자 꿈에 대한 열정을 잃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문득 김병만은 이래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들어 생활비가 충당되면 다시 연습에만 매진했고 이런 날이 반복되고 있을 때 2000년에 방송국 PD로부터 한 통의 전화가 그에게 걸려오는데요. 그 전화는 그에게 개그 페스티벌 참가를 권하는 전화였고 그는 당연히 하겠다고 답합니다. 생활비가 없었기에 김병만은 시골로 다시 내려가 동네 아주머니와 동네 아이들을 상대로 개그를 하며 열심히 연습했습니다. 그 때문일까요?
그는 개그 페스티벌에서 당당히 2등을 할 수 있었고 거기서 추천을 받아 영화 선물 오디션도 볼 수 있었죠. 김병만은 그곳에서 개그맨 지망생이던 이수근을 만나 함께 호흡을 맞추며 오디션 결승까지 올라갔고 마지막 장면을 촬영하는 긴장된 분위기 속에서 영화 감독이 이런 애들이 개그 콘서트에 나와야 하는데 하며 박장대소하였는데요. 그와 이수근은 감독의 추천을 받아 개그 콘서트에 출연 기회를 얻게 됩니다. 처음 출연 기회를 얻었을 때 그는 이제 개그맨이 됐다고 생각했지만 2001년 치렀던 개그맨 시험에서 또다시 불합격의 아픔을 겪어야만 했죠. 개그 콘서트에 출연하고 있음에도 개그 콘서트 공채 시험에 합격하지 못했는데 그는 신선함이 없다는 충고를 듣고 충격에 빠졌습니다. 그럼에도 김병만은 개그맨 지망생으로 개그 콘서트 무대에 계속 올랐었고 속으로 이러면 그냥 공채로 붙여주지라는 아쉬움도 많이 들었죠. 그렇게 힘들게 개그맨 지망생으로 활동하다 생활고 때문에 이수근은 중간에 다른 길을 가야만 했고 사정을 알던 그는 차마 이수근을 붙잡을 수 없었는데요. 하지만 김병만은 방송국에서 연락이 와 새로운 파트너를 만나 무림남녀라는 코너를 하게 되었고 2002년에 드디어 개그맨 시험에 합격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오랜 고생 끝에 개그맨의 꿈을 이뤘을 때는 환호성이 아닌 그저 소리 없는 눈물만이 계속 나왔다고 합니다. 그러다 김병만은 뒤늦게 자신의 울렁증 원인을 깨달았는데 바로 무대에 올라오기 전에 실패하면 어쩌지, 틀리면 어쩌지, 대사가 생각 안 나면 사람들이 안 웃으면 어떡하지 식으로 무대에 오르기 전에 걱정만 앞섰던 것인데요. 그가 긴장하는 모습을 본 개그 콘서트 PD는 그에게 죄송해하지 마. 더듬는 거. 그것도 정답이야. 틀려도 계속해 무대에서는 누구도 너를 도와줄 수 없어. 네가 정답이야. 네가 틀린 이야기를 해도 긴장하지 말라고 조언을 해주었죠. 그때부터 김병만은 실패 상황을 예상하며 무대에 연습을 했고 생각을 바꾸니 여유가 생기면서 실수를 하더라도 무대가 편안해졌으며 마침내 무대 울렁증을 완전히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만약 그가 실패를 두려워하여 한번 실패한 후에 도전하는 걸 포기했었다면 지금 우리가 아는 달인 김병만을 보지 못했을 겁니다. 김병만은 지난 2017년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국내 스카이다이빙 국가대표 세계대회 준비를 위해 자격증을 취득 후 팀 훈련을 받던 중 급변하는 바람 방향으로 인해 랜딩 시 부상을 당했었던 아찔한 순간을 회상하였는데요. 당시 4명과 함께 점프를 하게 되어 떨어지는 속도를 맞추기 위해 웨이트 10kg을 착용 후 점프를 했다고 합니다. 항상 랜딩을 하기 전에 속도를 붙이는 높이가 있는데 당시에 더 높은 데에서 속도를 붙이는 스킬을 썼었어야 했는데 김병만은 10kg을 허리에 차고 있다는 사실을 까먹은 채 그 순간에도 평소 높이에 했던 스킬을 썼다고 하는데요. 땅에 내려올 때는 땅에 스치 나와서 랜딩을 해야 하는데 낙하산이 평평하게 펴지기 전에 땅에 부딪히게 되었고 땅에 부딪힐 때 최대한 늦게 부딪히려고 다리를 오므렸는데 오므리면서 엉덩이가 부딪혀 척추가 골절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때 순간 소리를 지르며 내가 한동안 움직일 수 없겠구나라는 느낌을 받았다는 김병만 씨. 통증이 밀려오면서 많은 사람들이 본인 앞에 왔을 때 자기 실수에 대한 창피도 있었지만 생각보다 밝은 모습을 보여주었다고 하는데요. 이후 김병만은 병원 입원 후 재활치료를 하게 되었습니다. 김병만은 그동안 각종 인터뷰 및 방송 등을 통해 와이프와 딸을 언급하며 각별한 애정을 과시해왔는데요. 김병만은 재혼이었던 아내를 향해 쏟아지는 관심 속에 사생활을 보호해주고 싶다라고 아끼는 마음을 드러내면서 교직에 몸담고 있는 와이프를 두고 똑똑한 여성이란 말로 존경의 의미를 드러냈죠. 또 혼인신고를 서두른 이유에 대해 와이프의 딸성을 김씨로 바꿔주기 위함이라 밝혀 화제를 모았고 지난 2013년 SBS 정글의 법칙 인 히말라야 촬영 당시 휴대폰도 터지지 않는 고산지대에서 김병만은 와이프에게 전화를 걸었는데 제법 긴 시간 동안 통화를 나누면서 티격태격 장난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당시 제작진은 김병만에게 사랑이라는 애정 표현은 하지 않냐고 물었고 김병만은 감정 표현을 잘하지 못하는 성격이라 설명하며 무뚝뚝한 성격이지만 와이프를 생각하는 마음을 엿보이기도 했는데요. 김병만은 와이프의 애칭에 대해 뚱뚱이라 자랑하는가 하면 아내가 자신을 땡깡이라 부른다면서 내가 하도 투덜거리니까라 밝혀 웃음을 안기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소속사 스카이터틀은 지난 22일 매체에 김병만이 별거한 지 10년이 넘었다며 아내와 떨어져 산 기간이 길었기에 자연스럽게 정리가 됐다. 오랜 기간의 별거와 성격 차이로 이혼했다고 밝혔는데요. 김병만은 허리 부상 후에도 계속해서 다른 방식으로 하늘을 날고 있다고 합니다. 언젠간 비행기를 직접 몰고 하늘로 올라가서 낙하산을 메고 뛰어내릴 날도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는 김병만 씨. 큰 부상을 딛고 힘든 시기에도 또 다른 꿈을 향해 도전하는 열정이 정말 멋집니다. 저도 김병만 씨의 아름다운 비행을 앞으로 응원드리겠습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봐주신 모든 분들 귀한 시간 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